코스피도 좀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그 나스닥 있잖아요. 그 코로나 때만큼 빠졌어요. 계속 빠지고 있더라고요. 30% 빠졌습니다. 그 네네. 고점 대비 지금 나스닥이 30% 빠졌어요. 코로나 때30% 빠졌거든요. 그때 당시만큼 빠졌어요. 30% 빠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경제위기다 해가지고서는 돈 풀었죠. 엄청나게 돈 풀었잖아. 네, 그 정도로 지금 하락이 왔어요. 네네. 미친 듯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코로나 때 다들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로 이제 억만장자들 급증하고 하루에 한 명꼴로 억만장자들 탄생을 했다. 그래서 팬데믹으로 심화된 불평등화. 30시간마다 새 억만장자가 등장할 만큼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죠. 극빈부는 33시간마다 100만 명씩 증가했다. 30시간마다 억만장자가 한 명씩 늘어나고, 빈곤층들은 33시간마다 100만 명씩 늘어났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투자를 했고 안 했고? 그쵸. 그 코로나로 이제 주식이 폭락해도 홀딩한 사람들은 억만장자들이 됐고, 주식해서 뭐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리고 최하층민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요? 내려갈 게 없어.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억만장자들이 진짜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비탈릭인가 창풍자원가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 이제 억만장자 아니라고. 네. 비트가 떡락해가지고 떡락이세요? 나 이제 억만장자 아니라고. 누가 그랬더라? 아무튼 그 암호화폐 그 CEO 중에 한 명이 얘기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나 이제 억만장자 아니다. 부자 아니다. 왜? 비트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얘기 된 것처럼 주식이 많이 빠지면서 예전에 생겼던 억만장자들도 같이 내려왔어요. 근데 네네.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빈곤층은 더 내려갔어요. 웃겨요, 이게. 야, 이게 코로나 이후에 부자들이 이제 쭉 올라갔다가 그 빈곤층들은 더 내려갔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이분들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변불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향 평준화가.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야 되는데, 예. 네. 이건 둘다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우리나라 뭐 이제 상향 평준화됐다라고 이제 K자 반등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네. 사실 중상층이 내려오면서 이게 평준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도.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30시간마다 생긴 억만장자들은 대부분 투자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막, 이 코로나로 이제 그 미쳤다, 주가 폭락해서 여기서 무조건 산다라고 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고, 그쵸. 미국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401k나 이런 걸로 해서 내 월급의 일부를 다 주식을 사고, 요런 또 장기적으로 투자했던 분들은 이제 엄청나게 부자가 됐고, 또 기업인들, 내그 주식을 갖고 계셨던 그런 분들도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쵸. 근데 그 거의 30% 떨어지는 바람에, 거의 반토막 나는 바람에 억만장자들이 지금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생각보다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제 주가가 다 빠지면서, 사실 뭐 일반 그 빈곤층들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분들의 생활 수준이 코로나 때 이후에 늘어나진 않았죠. 왜냐면 코로나 이후에 억만장자가 급증했다면 주가라든지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분들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으니까 빈곤층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 거의 끝난 시점에서 이분들이 삶이 나아졌을까? 똑같죠. 그쵸, 그쵸.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또 이제 30% 빠져버리면 사람들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막 빠지고, 이제 일하러 돌아오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안 돌아왔어요. 네네. 이제 돌아가야 될것 같아. 그렇죠. 나 너무 많이 이거, 떨어졌어. 나 평생 벌돈 벌어놨는데 이제 돌아가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만큼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 이후에 돈 엄청 버셨던 분들도 자산이 다 반토막 났죠. 그렇죠. 뭐 저도 자산 거의 뭐 반에 반토막이 났긴 했지만, 잘 버티면 또 다시 올라가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페드에서 인사 9월엔 이제 금리 인상 중단할 수도 있다. 또 이제 물가가 좀 안정이 되면, 또 밑밥을 좀 깔았는데, 그 물가가 급등하면 좀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지만, 그 0.5포인트씩 올리다 보면은 그 9월 달에는 멈추지 않을까라고 얘기는 했지만, 밑에 밑밥을 그렇죠. 그 양방향 매매 아시 그 롱숏 다 같이, 아무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엄청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 계속 관건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빠졌으면 진짜 중소기업들은 패닉이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슬슬 주식판에서는 우리가 2008년도에서 터진 버블이랑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 버블론에 대해서도 이제 슬슬 떠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버블론 얘기하기 전에는, 그 사실 비트코인보다는 얘가 더, 나스닥이 더 버블, 이게 나스닥 차트, 주식 차트인데, 사실 버블론, 비트코인이 뭐 암호화폐가 버블이다, 뭐가 터졌다 하기에는 아, 얘가, 그쵸. 주식 버블론이 요즘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버블론이 나오고 있죠. 왜냐면 양적 완화도 이제 일단 한번 했는데, 여기 인플레이션까지
물가 상승까지 계속 오게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될지를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이 잡힐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한동안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예전에 그 2008년도 이후에 그 돈을 양적 완화가 풀리면서 경제가 어느 정도 이제 활기를 찼을 때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붓던 게 있었거든요. 사실 그 돈만 풀어서 2008년도 금융위기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죠. 그게 오래 갔잖아. 걔네들 뭐 2012년도 막 그때까지 줄줄 끌었잖아. 그때 타점에 그러니까 수입이 늘면서 아무래도 이제 차이나 보너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수출을 많이 해주니까 그걸로 또 이제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돈을 많이 푸른 상태에서 이 수요를 누가 이렇게 빨아 땡겨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 중국도 지금 힘들고 러시아도 물건을 살 사람이 없는 거죠? 물건을 살 사람이 없는 데다가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도요 마이너스 통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왜요? 그 금리 올라가고 이자 계속 내야 되잖아. 네. 그래서 많이 지금 줄고 있어요. 9년 만에 줄었어요. 9년 우리나라도 9년 만에 그 가계부채가 줄었어요. 오히려 신기하네. 너무 많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더 이상 대출받지 말고 아예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렇게 빠진 건가요? 아직까지는 허리띠를 졸라매자가 강한데 네네. 만약에 이게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은행에서 뭐라고 있는 거냐면 은행에서 돈을 갚지 못할까봐 채무자한테 야 너 원금까지 같이 갚어 이래버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 패닉이 오겠네요. 그러면 이제 죽는 건데 아직까지는 또 이제 지금 빠진 게 그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거는 늘어났고요 오히려 사실 빠지고 있는 게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빠지고 있고 사람들이 돈을 소비를 아끼고 빚을 조금 줄여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인데 이게 점점 커지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좀 위험수치거든요. 네네. 약간 그 부동산 대출이나 가계대출 자체가 일본,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서브목이 터졌을 때 부동산 버블 터졌을 때보다 더 높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래서 엄청나죠 지금. 엄청 미국 그 2008년도도 높은데 그래서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빠져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코인 방송이라서 뭐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좀 상황이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식 또 미친 듯이 빠진다 이런 회의론자들 많이 나올 때 사세요. 그래야 인생이 바뀌죠. 위기는 또 기회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때 사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워렌 버핏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좀 죽고 계시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지금 떨어지는 것은 다음 거품을 위한 작업이다. 잠시 지금 거품을 빼놔야 다음 거품 때 더 많이 간다라고 표현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 해서 과거 내용들을 조금 오늘은 가져왔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그 여기서 말한 그 악만장자들이 늘어난 거는 그러니까 백만장자로 칩시다. 억만장자는 너무 그렇고 백만장자들이 생각보다 코로나에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뭐 코로나가 터지든 뭐가 하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분산시켜 놓은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된 거지 그 은행에 적금 몰빵 하신 분들이 부자가 되진 않았거든요. 그죠.